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육료들 총 만화량이 감소를 하면서 버프가 됐죠. 그래가지고 육료들 덱을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템은 직스의 지팡이를 가져와 줬고요. 두 번째 템으로는 벨트. 자, 뽀삐 두 마리 좋습니다. 바로 올려줘야죠. 자, 그 다음 템으로는 초카스. 도련변이는 생명력 흡수네요. 자, 여기서 요게 떴는데 요들 할때 요거 나오면 그냥 먹어야죠. 룰루를 주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 3요들이 됐고, 요거는 직스 이성을 붙일까 말자 붙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템잘 뜨잖아요. 그냥 믿고 직스도 살짝 키워주는 쪽으로 씁시다. 자, 그 다음 템으로는 대검과 돈, 갱플랭크. 일단 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들 증강됐기 때문에 용병 쪽은 안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연패를 하면서 진행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 누르고 암라인 블리츠 프랭크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가 이쁘죠? 자, 이렇게 레벨업을 했지만 지는 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레벨업을 안 했다면 조금 더 세게 맞았겠죠? 자, 여기서는 벡스가 떠졌고요. 잠깐만. 뽀삐 벨트를 주는 걸 원치는 않았는데 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저거는 벨트 넣는 걸 원치 않으시면 빠르게 벨트 뽑기를 팔아줬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지금 벡스까지 빨리 나온 상태라서 앞라인이 조금 더 보강이 됐고, 이전 마법사까지 생기면서 조금 더 강력해졌죠. 자, 룰루 좋구요. 뽑기 나왔네요. 자, 일단 이번 상대, 일단 피 100이고 1등이신 분인데 잘 이겨줬네요. 좋아요. 이자는 못 보니까 뭐 그냥 두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연운 쪽을 먼저 먹고 싶었는데 연운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벨트나 지팡이 쪽을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뽀삐가 굉장히 잘 뜨죠? 일단 좋은 상황이고, 벨트를 가져와 준 거는 벡스한테 워머글을 주고, 뽀삐 벨트는 뭐 주로차원문 같은 거 그런 걸로 빼기 위해서 벨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일단 워머그 벡스를 지금 줄게요. 자, 이번 상대는 산행의 전율, 루시안 블루 빌드업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요들 운영법은 매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한 가지 운영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직스 나와줬죠. 포르키 갑바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냥 둘 건데 나중에 이성작이 되기 직전에 팔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육료들을 맞추면 코르키의 만화가 30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버프 먹었죠. 그래가지고 블루를 주시면 평타 스킬 평타 스킬이라 템을 좀 이쁘게 주고 싶기도 해요. 일단 이번 상대는 루시안인데, 아우 좋네. 자, 여기서 나와준 건 직스. 일단은 요거 고서도 하나 먹어줄게요. 그리고 요들 할때 원하는 시너지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서는 지금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대상 지금 먹죠. 이거는 백스를 줄게요. 자, 이번에 나와준 거는 미스포춘과 신드라. 둘다 필요가 없죠. 자, 아이템. 니코는 나름 괜찮다. 자,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케이틀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일단 경호대가 생겼기 때문에 블리츠를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블리츠 내리고 직스 두 마리 이성이니까 써주는 걸로 하죠. 와, 근데 상대방 템이 왜 이렇게 좋죠? 버결의 건물조끼의 용마를 벌써 만들어냅니다. 오, 나이스. 벡스. 벡스는 미리 보이죠, 그림자 때문에. 자, 그리고 리롤 좀 돌려볼게요. 직스나 뽀삐 중에 삼성작 하나 찾고 6렙을 넘어가 주는 걸로 할 건데, 잠깐만. 갑바? 요 갑바 팝시다. 갑바 코르키로는 안쓸 확률이 높아요. 벡스까지. 일단은 이겨주면 이자였는데 상대는 나르 이성이죠. 3코 이성작 지금 못 막습니다. 황금 티켓 큰손. 솔직히 요들 할때둘다 좋거든요. 이게 황금 티켓은 좀 안정적이게 꾸준히 잘 찾아주고요. 큰손은 한 방에 빨리 찾을 수 있는 증강체인데 저는 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손을 먹어줘야죠. 자, 이제 이걸 누구한테 쓸 거냐? 웬만하면 코르키한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렙 구간에 코르키한테 써주면 진짜 좋은데, 뭐 3렙 구간이 아니긴 해도 뭐 6렙 정도 때 코르키한테 쓰면 좋더라고요. 자, 일단 지금은 지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연운이 하나 있으니까 연운 하나 먹고 코르키한테 블루 줄 생각을 합시다. 자, 이거 연운은 팔아주면 될것 같고요. 잠깐만.
와, 이거 름전자를 들고 와버리네. 근데 이거 뺄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는 걸로. 그리고 사기주사의 확률은 제가 알기로는 3레벨에 좋고 또 6레벨에 좋은 걸로 알아서 일단 6레벨 때좀 돌려보고 다음 턴 정도 때 사기주사위 써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블루 하나 미리 넣어놓읍시다. 와, 이번 상대는 전투 중량체가 좋은 게두 개죠. 초반에 좋은 거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반에 센게 맞습니다. 자, 룰루와 벡스. 벡스 음전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요들이 사기주사위 할때 되게 잘 나오거든요. 포르키한테 쓰면 다 요들. 일단 이렇게 다 사주시고 한번더 써보죠. 와우, 잠깐만, 이 장갑 빼주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나온 상태였죠. 일단 이렇게 올리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리고 요들은 템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면 삼성작을 찍고 나서 그나마 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일단 빨리 삼성 찍고 템도 잘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없고요. 어우, 룰루 이성 두 마리. 이거 어차피 다음 턴에 사기주사에 쓰면 코르키 삼성 무조건 찍히니까 레벨업으로 전환해줍시다. 그리고 코르키의 음전자를 빼는 방법은 블루 있으니까 완제템 두 개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남은 템들로. 지금 남은 템들로 완제템 두개 만들려면 뭐 인피 복원? 그 정도가 적절해 보이죠. 일단은 여기에 복원 인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원 거학으로 해도 되고 복원 인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코르키한테 주고 이 상태로 합쳐지면 완제템 우선이기 때문에 코르키가 안 떴네? 뒤로 돌려보죠. 완제템 우선이기 때문에 완제템으로만 조합이 됩니다. 근데 이거 나르가 떠줘야 육료들이 가능하거든요. 육료들부터 강해지기 때문에 육료들을 빨리 맞춰주시는 게 피관리에 도움이 돼요. 지금 보시면 블루가 있어서 스킬을 자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류들을 맞추면 더 많이 씁니다. 일단 진것 같죠? 자, 피 20대 초반. 자, 요거는 레벨업 하고 무조건 나르를 찾아줘야 됩니다. 잠깐만. 이온 충격기가 돼버렸네? 일단 지금 상대방 AP가 많으면 용발을 줄려 했는데 거의 다 물리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덤불조끼를 줍시다. 그리고 제로 차원문까지 주고 레벨업 하고 그냥 다음 턴에 나를 찾아야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다. 자, 이번 상대는 4-2에 8렙을 찍고 드레이븐 이성의 거학, 인피, 라위를 만드신 분이에요. 심지어 암라인, 덤불조끼, 워머그, 모르가나 이성. 못 막죠? 자, 현재 피 7입니다. 빠르게 리롤해가지고 나르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나르가 왜안 나오죠? 한 마리만. 한 마리. 나르 한 마리 뜨기 전에 백스 삼성이 붙는 건좀 그렇긴 하죠. 나르 나이스. 이런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이자를 좀 챙겨줍시다. 그리고 운전자 많으니까 용발도 하나 넣어놓죠. 자, 이제 코르키의 마나통을 보시면 평타 스킬, 평타 스킬이에요.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이러면은 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코르키 템으로는 저는 블루, 거학, 라바돈. 요세개 템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템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줘야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이온 충격기 하나 더 만들까요, 암라인에? 음전자로 만들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뭐 서풍 아니면 뭐 이온 충격기 이런 거였죠. 이래야 직스를 뒤에 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직스 뒤에 놔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 앞라인은 뽀삐가 이온 충격기 묻혀주고 뒷라인에 날라오는 암살자 같은 거는 직스가 마저 깎아주는 용도로 써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코르키 캐리 이런 걸로 할 때는 앞라인에 이온 충격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으니까 뭐 벡스한테 기본적으로 주시고 칸이 없다면 뽀삐한테라도 주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앞라인에 마저 높은 적이 있을 때 빨리 못 녹이면은 그만큼 그냥 제가 먼저 밀리는 거예요. 자, 코르키 진짜 세졌죠? 자, 3회기 뜨님, 비전 마법사 문장, 제로꾸러미. 뭐 딱히 고를 게 없으니까 제로꾸러미 먹고 템이라도 줘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솔라리아나 만들죠. 피흡템이 없을 때뭐 용발 같은 거 만나면은 코르키 체력이 쫙쫙 달기 때문에
뭐 솔라리 같은 거 하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메인 딜러가 코르키의 삼성이다 보니까 템이 좋죠. 그래서 서풍 저격을 많이 당할 건데 항상 0초대 정도의 배치를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코르키 앞쪽에는 이온 충격기가 있어야겠죠. 코르키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온 충격기는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때요? 강력하죠? 자, 나르 나와졌고요. 레벨업 다음 턴에 하고 일단 쌍발총을 섞어주는 걸로 할게요.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연운? 블루 직스도 나름 괜찮거든요. 직스의 마나통도 많이 줄어들어서 블루를 줘도 좋습니다. 자, 사줄만한 거는 안 보이고요. 레벨업하고 갱플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레벨업하고 리롤 좀 돌려보죠. 혹시나 징크스가 떠주면 더 좋은 거라. 지금 피가 한대 피라 뭐돈 모으고 그럴 게 없습니다. A가 2성이 되면 돈을 모아 볼게요. 징크스 안 뜨나요? 징크스? 징 카이사가 잘 뜨네요. 일단 블루 직스 줍시다. 그리고 암살자를 줘볼까요? 그냥 나루도 나중에 3성 되면 좀 세니까 암살자 줘보는 걸로 할게요. 자, 평타 스킬 쌍발총 터짐 한번더뻥 그냥 세죠. 실코는 굳이 안 써도 될것 같고, 일단 지금 노려줘야 될 거는 징크스랑 나르 삼성 이두개 노려주면서 리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대 피라서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강력해지면 그때 돈을 모아줄 거예요. 나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브레이븐 2성을 좀 빨리 찍으신 분이었죠, 아까. 그래도 이제 덤블조끼 같은 거 들어가서 데미지를 좀 많이 막아주네요. 이게 너무 잘 버티는데, 생각보다? 엑스가 너무 잘 버티는데요? 오케이. 자, 나르가 나와졌고 합치면 성배가 되긴 하는데, 뭐 성배도 그렇게 나쁜 템은 아니기 때문에 합쳐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니코 써서 삼성 빨리 찍고 한 턴이라도 버티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상대들을 보고 불츠가 오른쪽을 끌죠? 이러면 왼쪽에 암살자 놔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갑시다. 자, 지금은 코르키가 메인 캐리다 보니까 코르키한테만 성배를 준 상황이고요. 상대가 용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죠. 자, 녹여주면 끝.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앞라인 탱템은 다 완벽하게 정리됐으니까 이제 베이가 템이나 뭐 직스 남은 템을 가져오면 되겠죠. 쇼진 가져오죠. 자, 베이가 나와졌고 이게 직스한테 블루 쇼진이 있으면 평타 스킬, 평타 스킬이 되거든요, 직스도. 그래서 나름 그것도 재밌는데, 그래도 베이가가 나오는 상태면 베이가한테 템을 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코르키가 마나통이 30이 돼서 평타 스킬, 평타 스킬이니까 쌍발총을 내려주고 씁시다. 자, 이러면 이제 돈 모을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강력해질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사교계라서 마나 수급도 빠르고요. 데미지 증가도 되고. 이렇게 CC기만 안 걸리면은 스킬은 되게 자주 쓰겠죠? 자, 두번 썼고, 또 CC기 걸리고. A가 1성에 쇼진밖에 없는데 딜량 1등. 자, A가 음전자인가요? 나이스. 그리고 지금 솔라리랑 성배를 둘다 베이가랑 저 누구야 코르키가 받게 하고 싶은데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배치가 좀 까다롭긴 하죠. 일단 그래도 베이가가 딜을 잘해주니까 한번 베이가 성배 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7력신과 사시게 돼요. 때다면 진짜 강력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진 2성의 풀템이고 에이스도 거의 풀템급이죠.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베이가가 너무 좋은데요? 베이가가 너무 좋죠. 자, 침장 좋고요. 베이가 용발이 됐네. 좋죠. 이 침장은 뭐 그냥 뒷라인 아무 애한테 템칸 남는 애한테 주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레벨업이 세나를 팔면 2원짜리 넣을 수 있거든요. 레벨업하고 요거는 암살자 섞여 있으니까 탈론이라도 넣읍시다. 한대 피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저 자리에 징크스가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경호대 덱이죠. 이건 침장을 그리고 나르한테 주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갈리오 스펠 시간이 좀 길어져서 괜찮아졌죠? 오케이, 너무나 쉽게 이겨주고요. 자, 세나 나왔고, 베이가 리롤 돌려서 징크스 찾아보죠. 지금은 강화술사 섞는 게 조금 더 좋을라나? 여기 빅토르 있어가지고 강화술사 섞어도 좋거든요? 일단 강화술사 섞을 생각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조합은 물리딜이 많단 말이에요? 메인딜이 11이고 이렐리아 뭐 그런 거죠?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쌍발총 섞읍시다. 당장 만날 상대만 좀 저격하는 걸로 할게요. 자, 상대 육마공. 생각해보면 강화도 괜찮았겠네요, 육마공이라. 마법공학이 AP 딜이 좀 크죠? 자, 그래도 설마. 베이가가 2성인데. 그렇지. 어라? 뭐야. 제가 다 보내버렸는데요? 일단 요런 식으로 요들 덱. 진짜 맞춰가지고 앞라인 템 탱템 든든하고 딜라인 딜템 든든하고 베이가까지만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쉽다. 살짝 증강체 빨이 받아야 되긴 하겠죠.